우리나라 그 자산 관련 분포가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연구를 발표하신 적이 재작년에 있었어요. 1%가 4분의 1을 갖고, 나머지 또 4%가 또 4분의 1을 갖고, 그 다음에 전체 10%가 98%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셨어요. 반면에 이렇게 불평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또 한편에서 보면,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이 62억인가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공시지가가 28억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반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그 밖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세금과 평가가 달려있는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차이가 저렇게 많구나. 세금과 과세의 형평성이라든가 과세 조세 정의 같은 것들이 꽤 멀리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.